캔들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노래는 F샵 키의 노래예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E 카포를 꽂았어요. 만약에 카포가 없다면 코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F 코드가 나오죠? 이 모양이 어렵기 때문에 초보분들을 배려해서 E 카포를 끼우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많이 어리셔가지고 기타 초보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입니다. 자, 처음에 나온 코드는 F#-7 코드인데 어떻게 잡냐면요, A코드를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6번 프렛을 눌러주면 편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알려드릴게요.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에 4번 줄, 그리고 약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에 3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2번 프렛에 2번 줄. 이거 제가 말하는 대로 누르라고 해가지고 손가락 보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렀다 그럼 잘못 누르신 거예요. 편하게 엄지손가락을 올려두시고 편하게 여기 손가락을 말아주면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가지런하게. 자,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 갑니다. 줄 튕기는 순서는 6, 4, 3, 2, 찹 이렇게. 코드는 F#-7이고 줄 튕기는 순서는 6432 찹이에요. 자, 그 다음 코드는 엄지손가락 힘들게 누르고 있는 걸 뒤로 살짝 넘기면서 중지손가락을 한 칸 올리세요. 다시 엄지손가락을 뒤로 넘기면서 중지손가락을 한 칸 올리세요. 약지하고 새끼는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4번 줄을 눌러주세요. 검지손가락으로 4번 줄 눌러야 된다 해가지고 검지손가락 바라보면서 검지손가락으로 4번을 이렇게 누르면서 또 이렇게 사이사이 벌어지면 안됩니다. 그냥 편하게 엄지를 넘기고 중지를 올리고 검지로 4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가지런하게 손가락이 다 붙어있을 거예요. 손가락이 다 붙어있으면 나중에 이 코드를 다시 잡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씩 누른 사람들은 이렇게 맨날 다시 잡아야 되고 맨날 틀리게 잡고 하다보면은 실수를 계속 한답니다. 자, 두 번째 코드는 B7의9이라는 코드이고요. 줄 튕기는 순서는 5, 4, 3, 2, 찹이에요. 처음에는 F#-7, 6, 4, 3, 2, 찹. 두 번째는 B7-9 잡고 5, 4, 3, 2, 찹. 자, 세 번째 나오는 코드는 E 코드예요. 이 코드를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자, 중지손가락은 2번 칸에 5번 줄이고요. 약지손가락은 2번 칸에 4번 줄. 검지손가락은 1번 칸에 3번 줄이에요. 그리고 줄 튕기는 순서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를 한꺼번에 오므리면서 6, 4, 3, 2를 튕겨주시면 돼요. 자, 다 합치면 F#-7, B7-9, E. 다시. 오른손, 왼손 따로따로 연습하셔가지고 붙이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줄 튕기는 순서는 엄지손가락은 6번, 4번을 하고요. 5번도 6, 5, 4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검지손가락은 3번, 중지손가락은 2번이에요. 그래서 엄지, 엄지, 검지, 중지, 엄지, 엄지, 검지, 중지, 6, 4, 3, 2. 자, 이거를 연습을 하세요. 라라랄라랄라랄라랄라
노래를 방금 처음 들어가지고 조금 이상했는데 아무튼 노래를 잘 외우셔가지고 같이 이거를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조금 더 멋지게 연주를 하고 싶으면은 지금 이거를 잘 들어서 따로따로 연습을 하세요. 오른손 F3-7에서는 6-4-3-1을 한번 치고 왼손 B7-9으로 바꾸고 5번 4-3-2 치고 5-4-3-2 여기까지예요. 합치면 그리고 E를 잡고 방금 했던 오른손을 또 한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 코드는 6-4-3-2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오른손을 이렇게 따로따로 연습하셔야 돼요. 딴, 으다따, 으다딴, 으다따딴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고 다 되셨을 때 왼손 코드를 잡으면서 같이 섞어서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노래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딴, 으다따따따